내가 주문해도 되냐? 2분 남았어. 제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자꾸 뭐 해줘야 돼. 연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약 올리고 있을게. 이만 팅다지에 워더샹이 마. 어짜 있자. 특혜 해주세요. 쇼지의 후면. 朴吉雄，听不懂，便宜点好吗？便宜点，尴尬死了。你好，朴海正哥哥，你好，你好，你好。那么朴哥，今天朴海正 Free Plus 账号正式启动了，直播也要开始了，心情如何呢？双友都是自己的。대답도하겠습니다大家好，我是朴海正。안녕하세요박혜진입니다你好，鼓掌。오늘이렇게라이브방송을할수있게되어서너무영광이고요사실아직익숙하지가않아서좀위험한부분도많겠지만재밌게시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虽然有很多不足的地方，希望你们能谅解一下，希望过很好的时间。OK， 那么其实我也很非常期待和中国粉丝们一起的本次直播。原本是在 Free Plus 账号里进行，但今天特别为了大家都可以一起看直播，我们就在微博账号进行了。请大家多多加入 Free Plus， 加入方法一点都不难，是吧？海正哥哥。그 V플러스 방송 보기 위해 가입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 화면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那我来跟你们解释一下，很简单，你们都知道微博吧？哦，现在是微博。先在微博搜索朴海正哥哥的账号，然后有很帅的照片。点击一下会可以看到立即开通，点一下就行了。然后 OK 明白吗？很简单，不用不用我解释，你们都知道。好啊，其实我们还没有直播名，通过微博招募了直播名，请海正来介绍一下。아직정해진프로그램이름이없어서 네. 웨이버를통해프로그램명을공모를받았는데요 네. 혜진씨가소개좀해주셨으면좋겠네요 네, 웨이버공모를통해서프로그램명을이렇게받아봤는데요 직역을했기때문에조금어색하게들릴수있어요이거뭐아이디도읽어드려야아이디는제가한분이기때문에아이디읽어주시면제가한글로읽어드리겠습니다 no. 陌生天使1314너와나의약속与你相约梦里陷阱看落花바다와의약속저와의약속을말하는거아니에요海之约定매월이무슨뜻이죠매월매달매달매달한달에한번만보자는얘기인가요자주보면안될까요不能一个月一次，要更多想见到你们。마케팅과의시간다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一往情深160네혜진과의약속相约海正미야모 PHJ 푸른바다의인상다아무래도한자이름이바다의자가들어가다보니까이런因为哥哥的名字有海这个字，所以有很多名字都是关于有海的。끝난게아니니까요꾸준히보내주시면저희가확인을해서골라보도록하겠습니다对，还没有结束，希望你们多多留言给我们这个就是名字。OK。然后我们说一下，我听到了非常惊人的消息，听说海正现在有热烈的对象。연애하는대상이있다고들었는데요왜요
없어요? 엄, 다 매요. 다소 매요. 但是, 我们有证据. 하여튼, 我们有证据. 看这些照片, 感觉, 这不是一般的关系. 我就在这里全面公开, 朴海镇热烈的闹位. 稍微等一下, 我给你们看一下照片. 啊，那我直接就让他登场吧，请。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예, 웨이브 V 플러스 네, 박혜진 채널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워스 벼신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요거 일단. 예, 이따가 먹도록 하고. 네. 为了祝贺海珍 V 플러스 开通. 다 준비했어. 네, 아, 이거 저거. 이거 준비했어요. 네. 센스 있게 치즈케이크 준비했어요. 네, 센스. 다 很有 센스. 带了那个 奶酪蛋糕. 진짜. 네,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네. 听说两位看起来就是关心真不是一般。两位初次见面彼此第一印象是如何呢? 두 분 관계가 굉장히 정말 친한 것 같이 보이시는데 혹시 첫 인상은 어떠셨는지? 첫 인상이요? 뭐 기웅이는 워낙에 저보다 데뷔가 아마 빨라요. 저보다 한 2년 정도가 데뷔가 빠른데 항상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 이런 상투적인 얘기들 나는 저희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시즌2를 영화에서 네, 10여 년이 넘게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처음 만난 친구 같지 않게 되게 살갑고 같이 또 연기하면서 좋은 호흡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其实比海珍哥哥是前辈两年比他快两年出道的但是在这个演戏当中十多年的时间上第 为了这个作品是第一次见面，但是他们两个就像很一般的，不像那种前辈啊，你好你好，不是就是很有礼貌的状态，是很就像好朋友一样的那种关系。对，那啊，저는 형이 최근에 되게 좀 은근히 카리스마 있고 차가운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다가서기 힘들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치즈 인 더 트랩 이번 영화 작업을 하면서 형을 진짜 형 말대로 만날 법도 한데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딴 데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형 되게 스윗한 거예요. 되게 주변 사람 진짜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其实第一次见到见面的时候，觉得海珍哥哥怎么说呢，很男人的那种性格。但是看了一下，觉得海珍哥哥很温柔，然后他们就可以开始贴近一下，关系一般的那种状态。嘿，啊，那现在真是真的很亲密了好多。现在都在说你们是恋爱中。 我们再看看粉丝们的反应吧。嗯，那，你们知道这两张照片是什么吗？那一一相关的，你说，哎，从一个不过从没有那张照片，我看，이게 제 SNS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인데. 되게 놀랐던 게 형이 이제 무대 인사하면서 이 쓰는 이어폰을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좋다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언뜻 했었어요. 그리고 예 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 가야만 살 수가 있었거든요. 한국에는 팔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갖고 싶었는데 형이 이제 저 몰래 그거를 사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너무 약간 너무 서프라이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되게 감동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올린. 사실
他随意的说的是我想要这个耳机，然后海珍哥哥他其实随意说的，但是海珍哥哥记住了这句话，然后他就这个是只能在日本买，但是海珍哥哥记得了这句话，买了以后送给了，然后他感动了，就上传了 SNS Instagram 上，然后我第一次看到的时候，我也觉得啊，这很不一般的关系。 原来真是名不虚传的男。听说您平时也经常送周围人礼物，是真的吗？평소에도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어떠신지? 그래, 나한테만 한 게 아니야? 뭐 특별히 뭐 제가 선물을 네, 많이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선물이라고 생각한 선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에게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제가 봤을 때 어떤 걸 주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제 기분조차도 주는 건데 또 이렇게 고맙게 받아준 것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平时为了就是周围的朋友觉得就他自己珍惜的人，他平时经常会给他们礼物，其实是为了他自己高兴，是给礼物的，但是对方也觉得很开心。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 다 기억했다가 다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우 힘든데요. 지금 매우 힘든데요. 어느 정도 이제 간략하게 팩트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거도 해서 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他说我很聪明. 칭찬, 칭찬. 他夸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양威的帅气外貌一样. 两位的帅气外貌一样，现场的气氛也非常热闹。两位这么要好的朋友，在电影里的关系是完全不一样的吧？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계가 정말 친하시고, 불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이인데, 영화에서도 완전 반대로 그런 사이가 아니시잖아요. 라이벌이었죠. 네네. 근데 그래서 한번. 이제 실제 상황이 아니, 아니 실상이 아닌 이제 영화 속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我们讲讲电影里的故事吧。两位一起演戏的场面中最留下印象的部分是什么？ 이제 영화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 어떤 기억이 있었지? 우리가 생각해도 많은 시간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있을까? 그렇죠. 저희가 항상 중간에 홍설이라는 캐릭터를 두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가 좀 많았었어요. 사실 拍电影的时候他们能见面的机会是不多的，但是中间有一个红村，所以他们可以暂时能接触一下。 근데 그게 있거든요.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해보면 이게 뭐 누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열 떠나서 이거는 일반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데 뭔가 합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형하고 저는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대화도 되게 많이 했어요就是他们两个一起拍电影的时候他们的合作性很好所以他们就可以做关系变得更好 몇개 빼뜨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팩트만 네,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이렇게 실수 됐다 이렇게만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나왔어요. 네. 舞台问候时印象的事情是 서울 지역을 비롯해 다 지방으로 이제 무대 인사를 다녔는데 무대 인사를 다닐 때는 어떤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무대 인사는 되게 일단 급하게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주정이 뛰어서 때가 어디야? 대구야? 대구정. 대구에서는 한번 저희 운전해주시는 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500m가 넘는 시내 길을 저희가 그냥 뛰어서 무대 인사. 대구 동성로라고 네. 가장 고마운 거거든요. 네, 동성로가 좋은 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他们舞台问候就是很急的没有 就是没有很多时间他们去见，就是舞台问候，但是有一件事情，司机走错路了，然后他们就跑了500米去舞台问候，这种事情是最让他们有印象的。
그리고 저는 이제 무대 인사를 다닐 때마다 이제 좀 밝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몇 해 전에 혜진이 형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던 그 김주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거기에 친구하고 뭐 이현우라는 배우하고 은밀하게 예배하게라는 영화 찍었는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대 인사를 비누방울 총 쏘고 기타 치고 막 거의 공연하듯이. 근데 관객분들이 되게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밝은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저의 영화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되게 밝게 인사를 관객분들한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소통은 팬들과 소통을.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니까. 그것만 지금 통역하려고 지금 살짝 떠보는 거예요. 아, 지금. 아, 예. 갑자기 우측 봐도 될까요? 아유, 뭐. 시간 흘러. 그니까, 이젠 팔 지타드 띵이래서, 당시 우태원보더쇼, 단 지타 등등 흔도 为了粉丝们做了很多的准备，但是就相比上次的电影里准备的不多，但是为了跟粉丝们更多的交沟通，为了沟通他们努力了，对我也努力了，저도그렇겠습니다。아그러면이제게임을한번해볼게요。게임이요？네，설명을한번。剧中刘正为了拨开三角饭外皮，非常认真的练习，所以今天我们打算来开展世纪绝对。삼각김밥을요이제깔거야아영화에영화에또그장면이나오잖아요그걸또이제누구님더세지않은이제열개를1분동안누가더빨리많이깔수있냐라는대결할거예요给他们一分钟的时间，看谁能播的更多更快。저희가지금눈에보이진않지만현장에많은스태프분들이계세요이거저희가깐건저희가알아서다먹고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네、남은거는이 MC 분이다드실거예요야저많이먹거든요 그럼각오한마디씩오늘팀디한마디주요각오한마디씩주시죠짜요짜요짜요 오케이네저는아주많이까봤기때문에완벽하게잘깔수있을것같습니다다보고면도아하요하요하요그리고이기신분이이제소원을이제서로에게걸거예요내가이기면너가소원을들어다가서로에게소원을한번 소원어떤어떤他们互相交换他们自己的愿望。인들저는기웅이가연기했을때그때기분이너무좋았고합도얘기했던것을잘맞았기때문에기웅이가시간이되고기회가된다면제가지금촬영하고있는드라마사자의또멋진역할로한번까메오라고아까메오요 특별출연특별히좋을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예어예오케이오케이오케이그러면은이제통역할게요지금이제드라마한국말로그치现在拍的사자요사자连续剧狮子希望他出来特别出演特别出演特别出演中国人特别出演希望他中国人特别出演特别出演特别出演소원한번아저요왜저는지금작품을안하고있는데진짜그걸첫째공개뭐할까요뭐할까요작품을급하게해놓으세요작품 그러면저도이제만약에작품을하게되면너무뭐크지않고잠깐나와서존재감을발휘할수있는그런거를이제서로또까메오네희승也一样他现在虽然不在拍戏但是他拍戏的时候希望还是哥哥特别出演아근데제가지금작품을안하고있어요하게되시면이제근데그게언제가될지모르니까빠른시일로제가응원하겠습니다아니그냥
아, 그걸로 가시죠. 아, 오케이. 네. 숫자 찍어봐. 그러면 준비되시는 대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잠깐만,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깠을 때 김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김이 아~ 싸져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 뭐라 판단? 뭐라 판단? 하나, 둘. 아, 이기고 싶다. 시작! 네, 지금 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명. 댓글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누가 뒤집어 놨어. 타만. 기웅씨가 훨씬 유리할 것 같은. 아, 몰라요, 이거. 벗겨봐야 돼. 테임 맞다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오이씨. 야. 야, 김 잘라먹었어. 55초 남았습니다. 55초가 남았다고요? 2초 남았어요, 1초. 뭐요? 예? 네? 스톱. 이거 봐. 나 4개. 아, 저는. 저는. 야, 띠만 까다가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죠. 야, 졌네. 아, 제가 그거 뽑아 4개. 졌습니다, 제가. 이션 그거 뽑아 3개. 나 소원은. 나 박혜지 씨가 얻은 걸로. 나 하겠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 사자. 드라마 네. 사자. 민식주의 스즈. 님은 지금 일부러 졌을 수도 있어요. 사자 출연하고 싶어서. 아, 그러게네. 탁구 이슈라, 이게 타잔, 特别出演. 나, 我们看一下 TF의 반응 봐. 어, 지금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요. 뭘 이렇게 읽어드려야 될지. 일단은, 예, 네, 먹고 싶고. 야, 이거 치워봐. 너무 귀여우시대요. 네. 오겐이. 치. 아우, 치. 아, 진짜 드시고 계시다. 타자 치는 날. 진짜. 사실, 我也还没有吃饭,我也很饿了. 그러면, 소는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로 네. 하시고, 네. 다음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요? 네? 진짜요? 아니, 다음. 아, 이거, 아, 이거는 치워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아, 쌍각기밥 치우고 가겠습니다. 네. 바로 딱 붙여줘요. 진짜 생방송이라.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매력이죠. 네, 오늘 워시 주고. 시원님은 또또량제 통영만 좋았으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통영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아, 두 번째 게임 들어갈게요. 어서 파이. 네. 안 돼요. 나 오늘 카이스 오늘 카이스 티아가 역시 라이포 유포 마오진티엔 이미 우스 이 판단 포켓 아. 那我解释一下第二个游戏吧。一心一意游戏，我会给两个单词组成的五个选择题。我说一二三的话，两位就二选一，同时回答就可以了。五个问题中，还正和鸡兄能相同回答几个问题呢？大家也一起参与。写给我们，最后我们就按照两位答对的数量。 选取优先答对的粉丝赠送礼物，礼物陷阱海报，海报，电影奶酪陷阱分镜头剧，头剧本，电视剧奶酪陷阱 DVD， 洁具面膜，全部都是亲笔签名的礼物，还有。 你们觉得他们能相对几个答案呢？你们猜猜，我们会送给你们礼物。啊，
여기 좀 선물인데요. 这就是你们会拿到的礼物。电影的剧本，便宜点，便宜点好吗？帅的，帅吧，才不会呢。哦，这都是亲笔签名的，我们暂时留着。好的。 제가 드릴게요. 아, 이거요? 네, 하나, 둘, 셋. 아, 죄송해요. 네, 끄끄드. 그러면은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팬분들은 저희가 몇 개나 일치하는 대답을 할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앞뒤로 아 그러면 아 게임을 이해 못한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통역하다 보니까 네. 머리에 과부하가 들을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냉수 한 번만 주시고 먹었는데 그러면 그럼 원시에 해서 뭐 하나 아니요 쌈으로 할게요. 처음부터 이게 순서대로 돼 있죠? 자, 이 게임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네. 일진동체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피자와 치킨입니다. 네. 과연 어떤 질문이 일치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 저 요새 제가 나, 我一般생각해서, 第一个问题是 피자和 烤鸡, 아, 炸鸡. 一, 二, 三.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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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킨입니다. 저는 피자를 더 좋아합니다. 他比较喜欢 피자, 他比较喜欢 炸鸡. 那我们直接第二个问题. 자, 다음은 美式咖啡和拿铁咖啡. 1, 2, 3. 아!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서 달달한 커피를 먹는 편입니다. 먹어야 할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메리카노 먹었어요. 유치원 때. 从小就幼儿园开始他就喝了咖啡. 저희 아버지가 항상 평생을 블랙커피를 드셔오셔서. 아, 因为幼儿园爸爸每天都在喝咖啡，所以他幼儿园开始就喝了咖啡。那么，比较喜欢甜的东西，所以选了拿铁。那第三个问题。 자전거랑 오토바이인데요. 네. 自行车和摩托车. 1, 2, 3. 자전거. 自行车. 왜 자전거를? 일단 오토바이는 위험하고요. 因为危险. 摩托车 危险. 摩托车. 오케이 오케이. 바퀴가 두 개 달리면 자전거 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아, 아 차. 차는 바퀴가 네 개 달려. 죄송합니다. 아 정신. 저도 근데 같은 이유. 타에서 동의하는 이유. 근데 처음 맞추셨어요. 네, 그렇죠. 타는. 근데 오토바이는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사극 같은 거 찍느라 말도 되게 많이 탔었는데 말 타는 게 싫어요. 위험해서. 타为了拍戏的时候他骑马嘛他骑马也不喜欢因为是危险네 번째, 第四个问题, 五花肉和 年糕，嗯啊，辣炒年糕， 1, 2, 3. 오, 떡볶이를 고기보다 떡볶이를. 떡볶이. 저희 영화 무대 인사할 때 떡볶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무대원분들도 예, 정말 추억도 내고. 근데 매운 떡볶이는 못 먹어요. 저도. 전 매운 걸 안 먹어요. 但是他不会吃很辣的。 매운 거 먹으면 피똥싸요. 저도 좀 그래요. 이게 네. 네. 통역을. 그걸 이제 타 쓸라고 타고에 라라 반드시 뚜드 회 뚜드 통 배가 아픈 걸로. 다섯 번째 문제. 第五个. 足球和排球. 1, 2, 3. 아 이게. 배구를 선택하셨어요. 배구를 선택했어요. 배구를 어떻게? 일반 한국 남자는 비교적 좋아. 남자 또 한국 분들은 남자분들은 이제 축구를 더 좋아하죠.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이거. 그렇죠. 저는 2년에 한 번 좋아합니다. 2년에 한 번. 아, 이제 월드컵이랑 네. 아시안 게임 뭐 이렇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좋아하고요. 배우 같은 경우는 뭐 김연경 선수 팬이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축구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원을 하는 것이고. 여기 발주는 매우 특별히 热气, 但是 他想鼓掌一下这个排球的，他比较喜欢排球。 주민 엄청난 축구 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까지 축구 다 치고. 네, 저는 맨체스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20년 팬입니다. 베컴이 20대 초반인데. 베컴이 20대 초반 때면요. 베컴이 중반은 어떠냐 아무튼. 베컴. 他从小就开始贝克汉姆的粉丝他特别特别喜欢足球他每天凌晨都会看到足球比赛嗯初三啊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두 개 맞추셨으니까 두 분한테 그러면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두 개 맞췄다고 맞힌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계획이라는 두 분이라고 맞추신 분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을 거예요. 이메일 그렇게 시작하면 그분들 중 추첨해서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给两位送我们准备的礼物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공시 공시 그럼 세 번째 게임을 진행 우리 第三个 游戏 아 게임 또 하나요? 네. 네. 어, 준비 많이 하시네. 엄청, 아, 진짜 엄청 부었을까요? 큰일 났어. 어때 좀 준비 많이 하셨나봐요. 저희 되게 가볍게 입고 왔는데. 평상시에는 더. 우리 근데 방송 너무 막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게 또 라이브에. 이런 게 즐거워. 이런 방송에 그럼이죠. 이런 곳은 팬들이 또. 그럼요. 예. 아, 아니야. 사실 저는 한국말을 거의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네요. 네. 한국말이 한국분이시죠? 그럼 중국어도 유창하게 들리는 거 왜 때문이죠? 중국어는 써있거든요. 아. 那我进行一下接下来两位用中文把电影《奶酪陷阱》里的台词相互交换跟对方说的环节电影里经典台词太多好不容易的筛选了两个台词那看一下我们两个台词是什么呢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이죠. 세 번째 네. 게임은 이제 대사, 이제 서로 대사를 네. 바꿔서 해보는 건데, 이거 중국말, 중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띠거, 종위 뽕르마. 종위 뽕르마. 今天好漂亮. 그리고, 小雪, 要不要和我交往? 이렇게 세 개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시죠 어떤 게 내 대사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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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감정이입을 해주셔야 돼요. 뽕로마.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대사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뽕로마. 대사입니다. 네. 미치지 않고서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어... 쫑이가 드디어요? 네, 쫑... 팡 빠 빠 처 아, 네. 쫑... 근데 그냥 쫑... 쫑 예뻤나봐 이게 한국어로는 이제 김우치가 영화에서 정확하게 쳤던 대사로는 했던 대사로는 드디어 첫 온 거야? 라는 대사인데 지금 비쩍해요 네, 적합하진 않지만 네, 중국어... 중국어로는 쫑이 뽕러마 쫑이 뽕러마 쫑이 빠빠 뽕러마 쫑이 뽕러마 맞아 아 여기엔 되지 네. 아 팬들한테 또 네. 아... 감히 네. 팬들께 감히 쫑이 뽕러마 他不敢对粉丝们说你们疯了吗但是对我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다음에 어, 또 이거 성조가 어떻게 되죠? 小雪，小雪，
小雪가 이제 소설 要不要和我交往？왜 이렇게 길어? 어려우면 이걸로 할까요? 네. 조금 짧은 걸로. 네. 이게 또 설레 더 설렐 수 있어요. 이걸로. 今天好漂亮。今天好漂亮。 갑자기 이거를. 今天好漂. 이게 쉽지가 않군요. 今天好漂亮。 네, 이게 택두에 뭐지? 이런 또 재미로 그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텐 어 별로 그럼 한번 해주세요. 진텐 어 별로 제대사지만 저도 쉬면서 하고 해야 돼요. 虽然是我的词，但是我也要呼吸一下。 진텐 어 별로 제가 설레요. 저는 되게 오늘 기분이 좋아요. 거짓말하고 있나요? 쉬었다고 하면 계속 기분이 좋대. 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자! 今天 度过愉快的时间了吗? 我非常满意. 뭐? 两位怎么样呢? 오늘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시간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팬분들의 반응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뭐 핸드폰을 보자마자 그냥 다 사랑합니다.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만족합니다. 오해씨. 사실 오해씨. 내 동생 오늘 너무 잘생겼어. 파이팅. 나 너 좋아해. 아, 너무 좋은 순간이었어. 아, 아까 진짜 허펴량 했잖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더니 팬분들이 너도 오늘 예뻐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아, 또 좀 더 좀 더 읽어주세요. 매일매일이 예뻐. 아, 또 너 나랑 사귈래 하셨잖아요. 오빠 나랑 사귈래? 이런 글도 되게 많이 있네요. 사랑합니다, 오빠. 아우,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도 좋지만 저희에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你们想要问的，你们可以问一下，我们直接给你们回答一下吧。 我。 有想问的吗? 또 어떤 말이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정확한 포맷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드. 마치 누가 써준 것처럼 MC 같으세요. 네. 되게 잘.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자 드라마는 언제 촬영이 끝나는지? 사자 드라마는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도 아침까지 촬영하고 잠 한 수 못 자고 나와 있는데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죠?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지금 저상에 팔아 쓰즈 연시주 그거 언제 끝나는 거죠? 촬영은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6월 정도,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大概是6月份 拍完《狮子》这个连续剧，然后，이상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상형이요? 네. 왜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 두 분이 이제 타 무대 인사할 때. 아. 他们以前在舞台问过的时候，他们说过这个问题。 지금 저 이상형은 박기훈 같은 여자? 아, 네. 박기훈 씨인데 여자인. 약간 조증 크지 않은 소소한 것에도 고마워하고 행복해 할 줄 알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여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타, 시관, 뉴시드 지중그, 이메, 잘해줘야 되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여성이 박기웅 씨를 뉴시드 지중그, 이메, 타, 쯔다, 타, 이번 부회회를 훌다는 동시, 소, 간쇼도, 간쇠. 小小的东西他也会知道这个东西要感谢的这个星期他觉得很好所以他喜欢女性的鸡熊哥哥 OK 중요하죠 네. 저는 혜진이 형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무조건 밝은 사람이죠 에너지가 되게 밝아서 주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댓글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게 댓글이 너무 많아 올라오니까. 아! 북경은 언제 오시냐고? 아, 북경요? 什么时候来, 北京? 24号. 24号, 去 北京. 24일날 제가 북경에 나오시러 가는 일정이 있어서, 24일은. 중국에서 V플러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4号你们再会能看到V플러스 直播 还有一个问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이제 사자라는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제가 그렇게 자주 갔으면 불구하고 일 때문에 갔었지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으로 중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他只为了去工作才去了北京，去了中国。这次想旅游去中国。那我们给你们问一下问题吧。以后直播要做什么内容比较好呢？你们想想告诉我们吧。还有，这个要搞不懂。네 아까 통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미비 하나라서 죄송합니다. 점수. 아!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대요. 기훈이가 노래 잘해요. 그죠? 기타도. 그치. 아, 근데. 박희진 씨 팬분들께서 노래를. 불러. 형 그래요. 한 번. 아, 해주세요. 저는. 보통 네 니들 라이브를 하면 안 된다 좋아했어요. 계약서네. 그럼 회사랑 계약. 아 그건 농담이고요. 그것처럼 제가 라이브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아, 다 뭐라고 해야 못 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 팬분들은 어떤 모습도 좋아하시지만 저는 연기는 제가 준비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만 노래 같은 경우는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노래를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타 연시는 타 그의 자기 요 시간 취 준비, 그래서 타 회 취 연시. 但是 창거 저 부분 타 련을 예 不好, 그래서 타 不敢在其他人前面唱歌，这个有点难的问题。今天晚饭，你们推选一下吃什么呢？你想吃什么？我想吃五花肉，三角菜，三角菜，三角菜。 되게 좋아. 저희랑 다르네요. 그러면 중국에도 떡볶이가 있나요? 아 없죠. 네. 정식적으로는 없죠. 네. 그냥 한국 음식이죠. 중국에 가서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건 한국 음식점에 가면 한국에 있는 모든 요리를 다 팔아요. 맞아요. 네. 비싸게 팔고 뭐 그러니까 김치 하나부터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부대찌개, 떡볶이, 갈비, 뭐 전 할 거 없이 이걸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저는 한국의 모든 요리가 다 팔아요. 比如说，在中国的韩国料理店，你什么都卖，韩国料理什么都卖，他。
그러면 댓글 반응을 아 막 심지어 수업 들어가야 돼서 막 슬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시작해봐. 네. 먹방이 보고 싶다고. 먹방. 네, 네 하시네요. 먹는 방송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네. 나 이번 시간 타고 치시면 뭘 먹었으면 좀 뭘 먹으면 좋을까요? 뭘 먹으면 맛있어 보일까요? 매운 것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어, 부스라 타면 또 는치. 그러면 어 해물은 어떠세요? 해물은 어 해물은 무슨 샤. 아, 새? 어, 와, 이런 거. 아, 알레르기. 어, 근데 중국말, 저 조금 흥얼해. 제가 통역을 안 해서 안 해도 되겠네. 저를 위해서 통역을 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 우리, 쏘이샤, 우리, 저, 제목의 민지 봐. 우리, 개봉 시에샤, 저, 제목의 민지. 한국분들도 되게 많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중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한국말도 많이 보이네요. 도착하면 저희도 예. 얼마나 빨리 댓글이 올라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한국,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시래요. 어, 한국, 예,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이 몇 개 없네요. 하이. 하이. 오빠 좋아해. 네.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 오빠 밥을 먹다. 급하게 번역기를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남자분인가 봐요. 아주 좋아한다, 형. 어. 오빠. 기웅 오빠. 그러니까. 한국밴. 안녕. 만약에 북경에 가신다면 어떤 음식을 제일 드시겠어요? 이거 취 베진호와 가져든 것을 最想吃什么呢?在 한국은 저는 취 보고. 보고. 但是 我想吃 烤鸭. 烤鸭. 네, 북경 요리. 한국은 뭐 마음은 없 제가 제 북경 요리, 요리를 추천하려고 했다. 그 진짜. 뭐야? 홍콩 가서 먹어가지고 기절하고 왔는데 북경 가서 먹으면 진짜 순금 진짜 맛있어. 이게 설탕이 제일 맛있어. 마이탕. 백설탕에 찍어 먹으면 그 맛있어요. 검은 소스. 그것도 찍고, 하나는 거기 찍고, 하나는 마이탕. 설탕 백설탕 씌워서 같이 먹으면 여기 단짠단짠. 어, 마이탕. 他们去北京，他们想吃北京烤鸭，我也特别喜欢。烤鸭是臭味道，烤鸭是那个蘸着白酱吃的话最好吃。你们发，계속 죄송한데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서 어 제가 카메라를 잡고 혜진이 형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아 좋아 얘기를 좀 통역을 해주세요. 제가 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大家想都那个季布想看裴海正，然后呢，季兄哥哥呢就帮我们拿着那个手机，然后近一点，靠近一点。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네. 그 사자 촬영은 잘 되고 있나요? 연주주 실수. 아 사자 촬영은 어 순조롭진 않지만 열심히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虽然不是很简单，但是他们最努力当中。 现在努力当中. 항상 촬영장에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왜 拍摄的时候他们可以遇到没有想到的难点，所以他们虽然有很多难点，他们非常在努力拍摄。 아, 카메라가 되게 잘 받는다. 粉丝们，希望你们告诉我们一下直播名称，推寻一下直播名称。 우리 되게 크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동으로 막 고정되고 이러는 거죠? 모르겠네요. 이게 눈이 막 이만하게 나오는데? 원래 눈이 크잖아. 아, 봐봐요. 자기 눈보다 크게 나올걸요? 크지 않아요? 그래요? 제 눈이 이렇게 작았나요? 엄청 크게 나오는데? 어. 난 실물을 보고 있잖아. 그럼 프로그램명이
정해주신 분께는 또 상품을 드리나요? 아, 네. 选到直播名称的话，我们会送给你们很多很多经典的礼物。 약간 렉이 걸린다고 하네요. 얘랑도 속도가 좀 달라요. 네, 예. 인터넷 이상이 잘 안 돼요. 카메라 옮겨와서 그런가? 여기 있다가? 아. 렉이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쉐이 요원팀아. 괜찮아요? 다시 카메라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마. 꾸딩아. 어? 이제 慢慢我们就要结束这个时间了。